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한국 서울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북한 정권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지도부가 향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문제협의차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한국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의 이번 회담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지 2주 만으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 위협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규탄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send a clear signal to the DPRK that we will not accept its escalatory tests as normal. Also agreed on the need to maintain the strongest possible joint deterrent capability on the peninsula. And as Ambassador No mentioned, this is why our militaries are exercising and training together, like the exercise that started just today. 성 김 대표는 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 당국의 외교적 관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I want to underline that we have not closed the door on diplomacy with the DPRK. And I once again call on Pyongyang to pursue a diplomatic path with us.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anywhere without any conditions. Also want to make clear tha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노규덕 본부장도 미한 북핵수석대표가 2주 만에 다시 만난 것은 그만큼 정세가 민감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와 김 대표는 한미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김 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중요한 정권 교체기에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새롭게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의 새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폐기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발표를 장사정포 시험에 대한 성명으로 표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 위협을 노골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전술핵 탑재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표에 대한 부유의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시스템 시험 발표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다음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올해 들어 13번째인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무기체계가 서울 수도권 공격을 염두에 둔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특히 핵탄두가 소형 경량화되면 이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어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 등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 위협을 노골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술핵 무기, 그 대상은 한국, 일본, 괌이죠. 전술핵 무기를 이미 개발을 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전술핵이라는 거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특징을 볼 때 아주 쉽게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외형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유사해 4개의 발사관을 갖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KN-23을 축소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관련 현재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발사체는 전술핵 탑재에 아직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 오토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400kg 정도 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봤을 때는 미사일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탄두 중량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200kg 정도의 탄두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용할 수준이라고는 현재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부를 키우고 사거리를 줄이는 탑재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 양국군이 18일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18일 BOA에 양국군이 이날 9일간의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앞서 이를 확인하며 두 나라가 실병기동 훈련 없이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전술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두 나라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폐지가 답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15일 권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 규약에도 어긋나고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섬뜩하다면서
이 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외부 정보를 막고 처벌하는 이 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든 라디오와 TV가 정부의 선전만을 방송하는 등 독재주의적 정보 봉쇄 아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대북전단 금지는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국내 비정부기구의 표현의 자유에도 위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인권보고서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구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언급된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북한 억류 한국인들이 처음 언급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목사 등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중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래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과의 관련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8년 당시 북측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이후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남북간 협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최근 이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통일부 장관이 질스 까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부총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ICRC의 노력과 상호 간 정보 공유, 협력을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통일부 차관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몰입하면서 구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unclear whether there's even any discussion of their release. Surely the South Koreans must have said something privately, but they've obviously not made this a priority. Because the Moon administration's priority has been to improve in some way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n solve the bigger peace issue of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South Korea has done nothing to bring back the six South Koreans detained in North Korea. You know, this would be unthinkable. For a U.S. president from either side of the aisle. 국제 인권 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지난해 9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UN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앞서 VOA에 북한이 한국인 억류 문제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거듭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